이거는 사생지라고 했죠. 뭔가 시작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변화가 새롭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야? 그냥 뭔가 새로운 거라든지. 뭔가 이런, 이런 거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겠죠. 여행 같은 것도 되고, 뭔가 새로운 일을 뭐 하는, 설레는 거거든, 이게. 응? 여러분. 이 가는 거란 말이야, 가는 거. 여러분. 응? 연애도 봐봐. 처음에 만날 때가 설레잖아. 응? 그 인신사예요. 인사해. 오케이? 응. 항상 설레는, 그 설레는 마음이, 자, 우리가, 맨, 이제 연애가 성공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냥 산다, 이런 거야. 그건 장성이야. 가운데 글자라고. 응? 응. 화개살은 뭐냐 하면, 그냥 죽으나 사나. 했던 것도 인신사회는 처음이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 저 불가에서 반야신경도 저 피안의 길로 도착하는 게 아니라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신사회 같은 거거든. 마치 내가 정말 괜찮은 이성을 데이트 약속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 도중. 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 딱 있는데 에?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계약하러 가고 있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당첨돼가지고 그 아파트에 한 1년간만 살아봐. 그 살고 있는 그 마음하고 이제 막 당첨돼가지고 막 이걸 살아가는 그 마음하고 어떤 게 더 살아있는 삶이냐 이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명리를 싹 다 그리 배워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상태하고 그 명리를 배우면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하고 어떤 게 더 행복해? 그렇지. 기도도 마찬가지야. 건너가는 중이 ing거든. 그 마음이 가장 행복한 마음이에요. 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인신사회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결혼했다 하면 어떻게 돼? 이게 그냥 장성처럼 살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런 본질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이걸 그냥 극단적으로 인신사회에 있으면 이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뭔가 도전하고 그렇게 보라. 항상 해석을 하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장성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한번 결혼하게 되면 그게 뭉쳐지면 아주 안정되게 가겠구나. 직업을 선택하면 장성이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하겠구나. 그 인신사회에 있으면 이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아주 그 경험이 많겠구나. 삼합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 인신사회가. 그죠? 이렇게 보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의 개념은 여러분 충의 개념은 삼합이나 방합을 충하면 뭔가 긍정적인 변화인 거야.
뭐 마치 사막을 만약에 충원다. 만약에 주식회사다 하면 거기에 뭔가 새로운 신제품이 뭐 나와가지고 뭐, 어? 그 회사가 뭐, 좀 발전적으로 이렇게 변화한다거나 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방압을 충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유전자 변화가 되는 거야. 혈통 변화가 되는 거잖아. 괜찮은 거다. 근데 그렇지 않은 충은 그냥 변화야. 이해돼? 그냥 변화다. 나도 몰라. 본인이 알아서 생각해, 그런 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게. 네가 방압, 삼합이 있는데 충이 있다면, 그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거지. 그러면 그 발전을 하려면 이 기존 틀을 내가 벗어나면 안 되겠지. 방압이 있는데 충이 있어. 그러면, 아, 뭐, 방압이 이게 관살 방압이야. 아유, 왼수 같은 방압이거든. 나를 지켜주는 데인데도 실제는 왼수구처럼 생각한다고. 그럼 충이 있으면 이제 나가려고, 평강공주 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다그 해석을 하면 돼. 그냥 논리적으로 해석만 하면 돼. 이게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원리만 알면 내가 그냥 상상을 해보라고. 상상이 안 되거든. 경험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 이렇게 산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그런 이론적인 걸 알아야, 아,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를 아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그 얼마나 이게, 재밌겠냐고. 이런 마음이야, 이 공부가.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걸 알려고 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시작하는 마음으로. 맞잖아요. 뭔가 막 시작할 때 처음에서 시작하는 건다 설레. 좋은 것들은. 그쵸? 근데 어느 정도 막 되면 이제 좀 지루해지잖아. 옛날에 당구 칠때 내가 300 쳤는데 처음 칠때막 꿈에서도 막 당구 공이 막 보인다고.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안 치는 거 재미없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물론 수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삼합에 또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인 입장에서는 뭔가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인신사회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게 답이다는 아니야. 사주에 그런 게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그런 변화를 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뭔가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창성. 뭔가, 진술충미는 뭐예요? 과거란 말, 과거. 얘기했잖아. 자, 이거는 미래죠. 이게 병화. 병거. 이게 다 미래야. 여기서. 그쵸? 인해서 여름을 보는 거고, 여기서 가을을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겨울을 보는 거고, 여기서 봄을 보는 거잖아. 미래를 보는 거. 여기는 뭐? 이거 어쨌든 임묘하는 거잖아. 고잖아, 고. 화운동을 집어넣은 거잖아. 정화를 집어넣는단 말이야. 요거는 금운동을 집어넣은 거. 요거는 술을 집어넣은 거. 이거는 목. 이게 뭐라고? 과거다. 이게 뭐라? 이게 뭐야? 요거잖아. 이게 뭐야? 요거잖아. 이게 뭐야? 요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되죠?